전북 완주군 용진면에 있는 하이트 공장에서 프리폼 싣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내일 강원도 홍천에 있는 또 하이트 공장으로 가서 하차를 하는 거예요. 프리폼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많이 쓰는 PET병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싣고 나온 건 맥주 공장이니까 당연히 맥주를 담는 PET병이겠죠. 그 PET병을 성형하기 전에 것을 프리폼이라고 해요. 약간 시험관, 우리 과학실험에 학교에 다닐 때 썼던 시험관처럼 생겼어요. 그거를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는 PET병을 만드는 거죠. 이런 맥주병 뿐만 아니고 생수병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상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폼을 갖다가 그 공장에서 성형을 하는 거죠. 제가 전에 14톤 융바디 기사를 탈 때 양산하고 그 다음에 신탄진에서 맥주 PET병,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진 PET병을 싣고 여기 몇 번 하차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여기에, 그러니까 하이트 공장에 그 PET병을 성형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완제품을 싣고 왔었죠. 근데 제가 그를 상차할 때 하이트 공장에 있는 지입차주분들이 이제 복귀하는 짐으로 그걸 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얘기 듣기로는 설비를 한다고 몇 년 안에 될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프리폼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안에 성형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일하느라 땀을 조금 흘렸으니까 전주 친구네 사무실 가서 삼복이랑 좀 놀고 씻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천천히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까 대충 보니까 30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쉬엄쉬엄 가면 한 4시간? 그 정도면 갈 것 같습니다. 네, 상차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면은 잘 나오려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시험관처럼 생겼죠. 이게 이제 맥주 PET병 입구가 되는 거고, 주둥이 이게 이제 부풀어져서 PET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구글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끝도 안 해주셨구만. 시키. 아주 네가 제일 부럽다. 응? 뭐가? 뭔 눈곱이 이렇게 있냐? 전주에서 저녁 먹고요. 삼복이랑 놀다가 아이고 조금 더위 좀 식히고 이제 고속도로 올라탑니다. 지금 갑자기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네요.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전주에서 출발을 해서 아마 홍천 휴게소에서 차숙을 하고 아침 한 7시쯤 일어나서 움직이면 대충 8시 정도면은 하차진 하이트 맥주 홍천에 있는 강원 공장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청 휴게소가 이제 거의 반 가까이 온 거거든요. 반 조금 덜 왔죠. 오늘 월요일이라서 영상을 업로드를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글도 좀 달고 한 반 정도 왔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름 더위에 비록 밤이긴 하지만은 땅에서 올라온 열도 상당할 건데 이 날씨에 봉사하는 것도 참 고생이 많네요.
오면서 보니까 문막 휴게소도 되게 한가하던데 여기도 한가합니다. 촬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잘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출근 전인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지다. 나. 차 문을 좀 닫아야겠다. 풍경이 멋집니다. 일은 다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로컬을 보면서 일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 일의 시간이기도 하고 일은 아직 특별한 거는 안 나와있네요. 잡을만한 게 원주까지 나가야 될지 아니면 요 근처에서 한번 일을 잡을 수 있을지. 저도 강원도는 뭐 잠깐 싣고 와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일을 해본 것이 아니라서 어디서 일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한 곳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탈출을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